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팝 라디오 차트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미국 현지 매체들의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팝 라디오 차트는 미국 최대의 라디오 조사 기관인 미디어 베이스가 미국 전역의 라디오에서의 방송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차트인데요. 팝 라디오 차트는 빌보드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TV와 라디오, 기타 매체들이 음악 차트 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기준 차트입니다. 방탄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8월 공개 직후에 미 전역의 라디오에서 총 2128회가 방송되어 8월 넷째 주팝 라디오 차트 32위에 올랐는데요. 이어서 9월 첫째 주에는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전역의 라디오에서 총 4109회가 방송되어서 팝 라디오 차트 2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전역의 라디오에서 총 1135회가 방송되어 팝 라디오 차트 사상 최고인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가 또다시 팝 라디오 차트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미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2월 14일 미국 현지 매체들은 12월 셋째 주팝 라디오 차트의 순위를 긴급 보도하였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방탄의 다이너마이트가 12월 셋째 주 미국 전역의 라디오에서 총 11,722회가 방송되어 데뷔 이래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 팝 라디오 차트에서 기록한 순위 중 가장 높은 기록인 5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8월 21일 공개 직후 라디오 방송에서 2128회로 32위, 9월 첫째 주 4109회로 20위, 11월 첫째 주 1135회로 9위를 기록한 데 이어서 마침내 12월 셋째 주에는 11722회로 사상 최고 순위인 5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방탄의 다이너마이트가 K-POP 팬들이 아닌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즐겨 듣는 라디오에서 오랫동안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